5, 4, 3, 2, 1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이미 포유입니다. 저는 항상 메이크업할 때 아이라이너나 섀도우로 눈 뒤를 탁 트여주는 아이 메이크업을 즐겨 하곤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항상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뒤를 트는 방법은 많이 공유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뒤를 틀 때 어떤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지는 제대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. 칭찬해주세요. 바로 이 네 가지 아이라이너들이 제 메이크업 사기템들인데요. 제가 항상 이 네 가지들로 사기를 치고 다닌답니다. 눈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들이에요. 얘네들을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. 모두 눈 삼각존 위주로 뒤트임이나 밑트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아이라이너들이에요. 아무래도 눈 삼각존 부분에 사용하는 거니까 컬러들이 모두 뿔그스름해요. 딱 하나만 빼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눈밑이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제품 모두 다 픽싱된 후 지속력이 꽤 오래가는 번짐이 잘 없는 라이너들이에요. 먼저 첫 번째 라이너는 릴리바이레드의 스테리아이즈 929 젤 아이라이너 멜로우 코랄이에요. 이 컬러는 톤 다운된 코랄 색상이고요. 브라운기가 차분하게 돌아요. 처음에 발랐을 땐 부드럽게 발리고요. 그려준 후 바로 브러쉬로 블렌딩해주면서 스머징해줄 때도 부드럽게 풀어져요. 그리고 두 번째 아이라이너는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로즈번 색상입니다. 컬러는 아까 릴리바이레드보다 좀 더 뽀얀 로즈 코랄 색상이에요. 마찬가지로 차분한 붉은 컬러라 삼각존 채우기 정말 좋은 아이라이너예요. 얘는 눈 점막에 전체적으로 그려줘도 뭔가 금방 운 것만 같은 청초한 느낌이 연출된다고 해야 되나? 네, 아무튼 청초하고 싶은 제이미가 가끔 그렇게 사용합니다. 그리고 스머징도 굉장히 잘 돼요. 거의 섀도우로 사용해줄 수 있을 만큼 잘 풀어지는 그런 섀도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칸 올 워터프루프 라이너 로즈 밀크티입니다. 컬러는 뭐 직전에 보여드린 컬러들이랑 굉장히 비슷하죠? 네, 뭐 다 이래요. 뿔구리뿔구리해요. 아, 근데 컬러 자체가 은은하게 발색되지만 모든 라이너 중에서 제일 좀 또렷하게 발색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삼각존에 그려주면 라인감이 확 살면서 또렷하게 탁 트인 눈매를 연출해줄 수 있거든요? 쌍꺼풀 라인 자연스럽게 연장해주기도 되게 좋더라고요. 근데 라이너가 심이 2mm예요. 되게 얇거든요. 밑트임, 뒤트임 메이크업 해주기 되게 딱 좋은 그런 얇은 라이너예요. 마지막으로 디칸 올 워터프루프 펜슬 우유 밀크티 색상이에요. 이건 뽀얀 아이보리 색상 컬러인데요. 직전에 보여드린 애들이랑은 좀 완전히 다르죠. 삼각존에 너무 음영을 채워버리면 오히려 눈이 답답해지는데 그때 눈 점막에 살짝 칠해줘서 눈 흰자를 늘려주는 용도라 해야 하나요? 앞서 소개해드린 라이너들이랑 함께 사용해주면 정말 눈을 더 크게 확실히 뒤트임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. 이럴 땐 그냥 아이보리 컬러 계열 매트한 섀도우를 사용해서 우유 밀크티 라인 위에 톡톡 얹고 살살 블렌딩해주면 그냥 라이너만 띡하고 바른 것보단 훨씬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. 여기서 좀 추가를 하자면 쿨톤 분들은 요 릴리바이레드 더스티 시더 있거든요. 이건 아까 멜로우 코랄 색상의 쿨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요런 컬러거든요. 쿨톤 분들은 이 아이라이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네 가지 뒤트임 메이크업 사기템들이었고 여기서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다면 당장 네이버 달려가셔서 제이미 영상을 잊지 마시고 네이버 페이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하겠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